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맡게 된 강사 원준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전부 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 색채 및 도법, 디자인 재료, 컴퓨터 그래픽스. 본 강의는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238선을 엄선해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 산업 디자인 일반입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은 전부 7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일반, 요소와 원리, 디자인사, 디자인과 마케팅,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실내 디자인, 전부 7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디자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어떤 행복이냐면 물질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디자인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바르게 기술한 것은? 자,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생활 환경의 개선과 개선 및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디자인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반면에 본질적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 의미나 디자인의 목적을 묻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바로 디자인의 목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목적성에 대해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우리는 디자인의 조건 중에 한목적성이 가장 많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목적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실용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합목적성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의 조건에서 합목적성이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은? 합목적성, 실용성과 기능성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중명도 저채도로 그려진 포스터가 시인도가 크다.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크다. 시인도라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잘 보이려면 고명도에 되겠고 고채도에 되겠죠. 자, 답번에 보시면 주로 장식적인 의자의 형태가 앉기에 편리하다. 앉기에 편리한 의자가 되려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장식적이란 말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크고 화려한 집이 살기에 가장 편리하다. 크다고 편리하냐, 화려한 집이 편리하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살기에 가장 편리한 집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에 보시면 아름다운 곡선의 주전자가 물 따르기에 좋다. 주전자는 물 따르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주전자의 기능은 물 따르기가 좋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곡선의 주전자가, 곡선이 자유롭게 나와야지 물의 흐름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목적성의 두 번째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의 조건 중 기능성과 실용성이 중요시, 기능성과 실용성, 한목적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조건은? 자, 포스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맞죠? 의자는 휴식이나 어떤 작업을 위하여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하여 존재한다. 답은 한목적성이 되겠습니다. 의자는 휴식하기 위해서, 포스터는 잘 알리기 위해서,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존재입니다.
한목적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심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성. 자, 심미라는 얘기는 개인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갖다가 우리는 심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이다. 개인은 주관적이 되겠죠.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디자인에서는 미는 개인차보다는 디자인은 대중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에 의하여 공감이 되는 그런 심미어야 됩니다. 미의식은 시대성이나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스타일이나 유행과도 밀접하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자, 심미성은 제품 소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느끼겠죠. 소재에 따라서 금속 소재, 플라스틱, 목재 등과 같이 소재에 따라서 그의 미는 다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심미성인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심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인테리어 디자인은 개인의 기호와 가로 무엇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색채 이미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색채 이미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것, 개인의 기호, 개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심미성이 다 틀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호와 심미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디자인의 기능적 조건 중 감성공학 측면의 기능에 해당되는 감성공학이다, 감성적이다. 심리적인 것은 얘기해야겠죠. 감성적, 심리적. 굿 디자인에 대해서입니다. 굿 디자인. 굿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디자인의 조건을 고루고루 갖춘 디자인을 갖다 우리는 굿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디자인의 조건이 뭐냐? 한목적성, 기능성과 실용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질서성,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춘 디자인을 우리는 굿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번에 굿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은 굿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 다른 말로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은 한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종합성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또 종합성 대신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성이란 말도 나옵니다. 보편성, 욕구성, 모방성, 복합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굿 디자인의 조건이 아니겠죠. 자, 산업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입니다. 산업 디자인의 분류. 크게 우리는 산업 디자인하면 시각, 제품, 환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광고, 타이포그래피, 글씨로 뭔가 표현하는 것. 레터링은 글씨 서체를 만드는 것 같다. 우리 레터링이라고 얘기하죠. 일러스트레이션, CI, 심볼, 로고, 포장, POP, 영상 디자인. 이렇게 포장 디자인이나 POP 디자인은 우리가 3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영상 디자인은 4차원이 돼요. 요거는 3차원 디자인이 되겠죠. 그죠? 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벽지, 텍스타일, 직물, 테피스트리, 인테리어에서의 패브릭,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하면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직물로 이루어진 것들, 액세서리, 패션, 가구, 공예, 전기전자, 주방, 운송 기기 등을 모두 제품 디자인이라 하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 점포 디자인, 디스플레이, 도시계획, 조경, 스트리트 퍼니처, 정원 디자인 등을 우리는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산업 디자인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9번. 디자인의 분류상 인간과 사회를 맺는 정신적
장비, 정신적 장비, 시각 전달 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겠죠. 자, 10번. 인간은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창안해. 도구가 얘기 나온다면 제품 디자인이 되겠죠. 제품 디자인. 자, 기업 이미지 통합 계획 CIP와 B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P, Corporate Identity 프로그램의 약자죠. 기업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CIP에는 크게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나눠집니다. 내적인 요소는 기업의 이념이나 경영 이념, 마케팅 환경 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는 주로 우리가 CI라고 얘기하는 시각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업하는 것들을 우리는 외적인 요소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우리가 베이직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죠. 베이직에는 심볼, 로고, 그 다음에 서체들 만드는 것들을, 그 다음에 색채,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외적인 요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CI와 BI가 있는데요. BI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아이덴티티, 통일시키는 작업이다. 제품의 상표를 통일시키는 작업이다. 예를 든다면 한 회사의 같은 업종의 상표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상표를 어떻게 하면 한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느끼겠냐. 그 회사의 컬러와 서체, 레이어 등을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우리는 BI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BI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겠죠. 신뢰감을 높여주고 판매 촉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 창출이 되도록 BI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CI와 BI에 대한 문제입니다. 11번. 기업의 이미지, 시각적 특징, 이미지를 통합한다.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CI가 되겠죠. 다음 중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BI의 고려 요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아까 금방 BI는 신뢰감을 줘야 되고 판매 촉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가번에 보시면 브랜드의 성격을 모두 다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와 아이덴티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브랜드의 성격을 모두 다 보여줘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POP 디자인입니다. POP, 다른 말로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구매하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나는 광고를 모두 우리는 POP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장소인 어디서 구매하죠? 매장에서 구매합니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광고의 형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장에 일어나죠. 그럼 매장에서 구매하는데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일으키는 것들, 그런 광고물들을 우리는 POP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인, 간판이나 윈도우에 설치되는 것들,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 포스터, 배너, 안내사인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POP물이라고 얘기하죠. 자, 13번 문제. 구매 시점 광고하면 POP입니다. 구매 시점 광고 POP. 자, 여덟 번째 보시면 선입니다. 선. 자, 점, 선면, 디자인의 요소가 되겠죠. 자, 선은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흔적이나 쾌적을 말합니다. 또한 기하학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면 그것다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에는 길이가 있죠. 위치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께나 폭이 없습니다. 두께를 가지면 뭐가 되죠? 입체가 되죠. 폭이 있으면 있거나 이동하면 이것이 면이 됩니다.
자, 선의 주체 요소는 운동의 속도감을 내고, 운동의 강약감을 내고, 운동의 방향감을 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자, 선에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자, 수평선을 보십시오. 평온한 느낌이고 평하고 정지된 느낌. 무한함을 느끼고 정적인 느낌마저 느끼는 것이 수평선입니다. 자, 수직선 비 오는 것을 생각합시다. 비 오는 것 강직하죠? 엄숙합니다. 엄숙하다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그래서 엄숙존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위에 상승하는 느낌, 희망을 주죠. 권위주의적이고 숭고한 느낌까지 듭니다. 자, 사선, 대각선. 동적인 느낌이다. 불안한 느낌 중에 사선,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사용에 따라서는 강한 표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선을 우리는 생동감, 긴장감, 운동감, 속도감, 불안한 느낌일 때는 사선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문제 14번 문제. 선의 유형별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나번에 한번 봅시다. 곡선은 고결하고 희망을 나타내며, 곡선, 직선이 되겠죠. 그것도 수직선. 그죠? 희망을 나타내는 게, 요 문제가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15번. 동적이고 불안정한 느낌, 주지만 사용에 강한 느낌을 준다. 사선이 되겠죠. 사선. 자, 면입니다. 면의 느낌은 여기다가 선이라는 느낌만 가지면 됩니다. 예, 수직, 수평면, 수직선, 수직면, 고결하고 엄숙하고 상승하고 긴장감을 준다. 수직선과 비슷하죠. 수평면도 수평선과 비슷합니다. 정지되고 안정한 느낌. 자, 평면, 질서가 있고 간결하고 획일적이고 명료하고 강함, 신뢰, 안정감을 주죠. 공면, 온화한 느낌은 유연한 동적인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6번.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자, 평면은 곱고 평활한 표정을 가지며 간결성을 나타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각 요소입니다. 시각 요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요소를 시각 요소라고 하죠. 자, 형과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명암, 빛 등이 우리는 시각 요소입니다. 자, 어떠한 물체가 보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 빛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있다는 얘기는 명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암이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형태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형과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죠? 크기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빛이 있기에 우리는 색채가 있고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시각 요소라고 얘기하죠. 17번. 다음 중 평면 디자인의 원리에서 가시적인 시각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시각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형태가, 색채가, 질감이 뭐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중량감 무겁다 아니겠죠? 자, 11번 빛입니다. 빛은 색채에게서도 나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죠. 우리가 볼수 있는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 볼수 없는 광선을 불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불가시광선에는 적외선과 자외선 이런 것들은 반사나 투과나 굴절, 확산, 간섭 등의 성질을 갖고 있죠. 자, 18번. 디자인의 요소로서 빛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번에 보실까요? 빛은 거칠거나 부드러움, 무르거나 단단함 등의 촉각적, 시각적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입니다. 대칭. 디자인의 원리 중에 대칭. 대칭에는 선, 방사, 이동, 확대의 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 상하, 좌우로 대칭을 이룬다.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선이 있습니다. 선. 갖다 선대칭. 방사대칭.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로 회전하면서 대칭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자, 우아하고 여성적이며 상징적이며 화려합니다. 이동대칭. 일정한 규칙에 따라 평행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형태를 이동대칭. 확대대칭.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면서 일어나는 대칭. 확대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과 같은 대칭은 일정한 선을 기준으로서 좌우가 있다. 선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입니다. 비례. 자, 요소들 간에 상대적으로 크다, 크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비례하면 수량적인 관계, 비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례는 인체 비례, 황금 비례, 모듈 피보나치 수열, 루트비, 금강 비례 등이 있습니다. 자, 20번의 문제. 미적 형식 원리에서 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나옵니다.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 어떤 관계요? 수량적인 관계입니다. 수량적 관계. 수량적 관계. 자, 이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보죠.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항을 합하면 다음 항이 되는 수열. 자, 이런 것들은 자연이나 식물의 구조에서 번식의 문제로 많이 응용됩니다. 볼까요, 한번? 요 항은 앞에 두 항, 한 항밖에 없으니까 합하면 다음 항이 된다. 요두 항을 합하면 2가 되겠죠. 2와 1을 더하면 3이 되고, 3과 2가 더하면 5가 되는 것, 이거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1, 2, 3, 5, 8, 13과 같은 수열에 대한 비례는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죠. 피보나치 수열. 자, 이번엔 점입니다. 점이. 점증.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22번 문제. 시각적인 힘이 경쾌한 율동감을 주는 것은 율동감 점입니다. 점이. 율동감 점이. 자,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태. 형태는 우리는 현실적인 형태, 뭐 이념적인 형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하나만 외워둡시다. 이념적이다. 이념적인 형태는 점, 선, 면, 입체. 우리가 점이라고 말하고 선, 면, 입체라고 미리 정해지는 것, 정해놓은 것, 그 갖다 우리는 이념적인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이념적인 형태는 순수하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죠. 예,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점, 선, 면, 입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념적 순수하다, 이념적인 것은 순수하다, 순수한 것은 추상적이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형태의 분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념적인 것은 순수하다라고 했죠? 순수하고 점선명 기하학적인 형태입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게슈탈트의 심리 법칙입니다. 게슈탈트. 원래는 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능사 문제에서는 4가지만 잘 나옵니다. 자,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요 4가지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접성. 근접해 있는 것은 하나의 무리를 지어 보인다. 근접성. 유사성. 서로 비슷한 것들은 하나의 무리를 지어 보는 것.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 연속성, 서로 일정한 흐름을 갖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갖는 것, 하나 자연스럽게 흐름을 갖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폐쇄성, 선이 끊어져 있어도 닫혀져 있는 형태로 보인다. 그것도 우리는 폐쇄성입니다. 다시 한번, 게슈탈트의 심리 법칙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24번 문제, 게슈탈트의 시각에 관한 기본 법칙이 아닌 것은 근접성, 연소성, 유사성, 폐쇄성.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착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착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반전 도형의 착시입니다. 자, 바탕과 도형 모두가 형태가 있다. 반전 도형의 문제입니다. 반전 도형이라고 합니다. 도지 반전이라고도 하죠.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가장 큰 효과는 도지 반전입니다. 도지 반전. 자, 이렇게 해서 1단락을 마치겠습니다.